숨진 채 발견된 이 손정민 씨 사건, 한 달이 다 돼가는데 논란은 여전하고 유튜브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근거 없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이 처벌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상황입니다. 고 손정민 씨 아버지 그리고 손 씨의 친구 변호인 이 양측의 주장을 지금부터 각각 들어보겠는데요. 먼저 손 씨 아버지는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친구 측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. 여도현 기자입니다. 새벽 2시 18분 목격자의 사진, 3시 37분 친구 A씨의 전화, 4시 30분 A씨 귀가, 그리고 5시 10분쯤 A씨의 가족이 손정민 씨를 찾으러 한강공원에 오기까지 이 모든 것을 A씨는 만취해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. 손 씨 아버지는 반박했습니다. 슬리퍼신은 상태로 펜스 2단을 넘어서 심지어 손도 넣고 간단 말이죠. 전혀 블랙아웃은 고사하고 술 취한 기운도 없어 보이는데 5시 12분쯤 A씨 가족이 한강공원에 왔을 때 차를 세워둔 위치는 술을 마신 곳과 가까웠습니다. 우리에게 연락도 안 하고 빨리 찾으러 왔다고 했는데 찾으러 온 게 바로 그 장소로 직진했거든요. 그 위치를 알려준 거는 친구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. 그 친구가 근데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? A씨 가족이 다시 등장하는 건 강가 근처. 아버지는 이때도 아들을 찾는 것 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. 거기서만 계속 둘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. 왔다 갔다 하다가 한 20분 지나서 그때 이제 친구는 약간 이동을 하기 시작하고 그 뒤에도 계속 붙이는 거기 있어요. 한 번 훑고 없으면 얘가 갔을 때 찾으러 다녀야 돼요. 아버지는 사건 다음 날 나눈 대화에서도 친구 A씨가 굴렀다는 점만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 강 비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걔가 묘사한 건 그거 하나인데 그럼 뭔가 물과 관련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친구는 소주가 아닌 청아 등을 마셔 덜 취했을 거라는 주장도 했습니다. 소주는 큰 게 두 병이나 있는 네 병을 우리 아들이 그리고 청하와 막걸리는 친구가 똑같이 우리가 대작을 했다. 그러면 같이 취할 수가 없잖아요. 경찰은 가짜뉴스가 아니라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. 가짜뉴스가 많이 생기게 된 큰 원인은 경찰이 정확히 원인을 못 밝히고 있으니까 생기는 거잖아요. 어떻게 들어가는지만 알면 되는데 그런 걸 모르고 우리 아들만 화장하면 끝. 이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. JTBC 여도현입니다.